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또 이거 올리는 이유가, 예, 원래는 이거 저번 주 금요일 날 오픈이 됐었잖아요.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빨리 올리지 못했던 이유, 제가 예비군을 갔다 오는 바람에 2박 3일 동안 예, 자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늦게나마 또 업데이트 미리 보기 또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주에 이게 미리 보기를 공지했었기 때문에 아마 요번 주 안으로 업데이트가 분명히 될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 업데이트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입니다. 19년 여름맞이, 네, 여름방학 업데이트라서 보니까 내용들이 겁나 많더라고요. 아, 보니까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방학 이벤트 1탄. 먼저 인형 술사 이벤트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신비 아파트 애니메이션 한창 방영할 때 썰 풀었던 애가 있는데 인형 술사. 예. 다른 애들은 다 승천했지만 이 인형 술사는 그 각기 때 등장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깜깜무소식입니다. 뭐 죽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도망친 걸로 봤었거든요. 뭐 어찌됐든 인형술사에 사로잡힌 귀신을 정화해. 오, 약간 인형술사가 귀신들을 약간 타락시켜가지고 그런 컨셉인가 본데요. 총 3마리의 귀신이 또 등장합니다. 드디어 인형술사의 등아장. 각기를 만들어 하리를 위험에 빠뜨렸던 인형술사가 돌아왔다. 각기 출연 이후 꾸준히 인형술사의 생방을 쫓던 강림은, 맞죠? 인형술사 살아있었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네요. 그가 인형이 아닌 귀신을 조종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종당하고 있는 귀신을 해방하여 정화의 구슬을 모은다. 인형술사가 귀신들을 약간 타락시켜서 자기의 부하로서 이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컨셉인가 보네요. 그래서 지배당한 귀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강림이가 정화의 구슬을 모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형술사의 최종 목표는 각기를 만들어서 조종했던 것처럼 자신의 혼을 불어넣어 G-고스트를 조종하는 것. 아, 그러면은 이 귀신들의 정체는 뭐 고스트 X 시리즈가 아니라 새로운 또 고스트 시리즈죠. G-고스트 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형술사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강림, 하리, 리오니를 도와 정화의 구슬을 모으고 사로잡힌 G-고스트를 정화하자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양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이 가운데 있는 귀신 같은 경우는 흐릿하게 좀 보이거든요. 이 쭉 째진 눈과 그리고 약간 사람처럼 웃고 있는 입, 날개가 달려있고요, 꼬리까지 약간 키메라 느낌의 그런 귀신이라기보다는 약간 괴물 같은 느낌인데 요거랑 딱 겹치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맨티코어. 이번에는 완전히 키메라 컨셉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G-고스트는. 예.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이거? 이 흩날리는 갈퀴 털, 그리고 어마무시한 이빨, 그리고 약간 늑대 같은 느낌의 이 귀신의 정체, 감이 오시나요? 아, 이 실루엣을 보자마자 뭔가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댕댕이! 아, 우리 댕댕이가 또 이제 드디어 G-고스트로 나오는 것 같네요. 고스트 X보다 빨리 나오네? 드디어 아, 우리 귀요미 댕댕이의 진화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아, 이거 저는 나오자마자 우리 댕댕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댕댕이 등장 확정인 것 같습니다. 아, 기대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보아하니 꼬리가 좀 여러 개 뻗쳐져 있는 것 같거든요. 꼬리 많은 귀신 하면 생각나는 것도 뭔가요? 바로 구미호죠. 구미호도 새로운 귀신들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대박각이다. 정리하자면 총 3마리의 이번에 새로운 귀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만티코어,
G 만티코어겠죠. 그리고 G 케르베로스, 그리고 마지막 G 구미호까지. 정화의 구슬이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직접 획득을 해서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모양인가 봐요. 약간 참여형 이벤트네요. 일단은 포획을 하고 나면은 인형술사 이벤트 정화의 구슬 3개 획득, 아 이렇게 뜨네. 포획을 하고 나서 정화의 구슬이 1개에서 3개 중 랜덤하게 획득합니다. 정화의 구슬을 모아 로비에 있는 이벤트 클릭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인형술사 이벤트 페이지에 오염된 G고스트를 정화하면 포획에 정화된 G고스트가 등장합니다. 아, 이번 G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포획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포획을 해서 등장하는 이 정화의 구슬을 통해 예 잡을 수 있는 모양이네요. 어 이거 그러면은 노가다를 하면은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는데? 아 이거 재밌겠어요. 어 이것도 우리 또 슈퍼 공장각 잡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공장각 잡혀요 이거는. 와 근데 업데이트 내용이 아직 또 많아. 엄청 많이 생겼네 이번에. 아, 또 신규 고스트 아이템이 새롭게 12종이 또 추가된다고 하고요. 다음은 여름방학 이벤트 2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야? 행운의 바위요? 오, 또 신기한 컨텐츠가 또 생겼네. 이것만 봤을 거 가지고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포획 화면에 들어가면요 좌측 상단에 행운의 바위 아이콘이 이벤트 기간 동안 등장합니다. 고스트가 랜덤으로 등장하며 행운의 바위 터치를 해서 터트리면 해당 고스트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그거네. 아 이거 오직 터치해서 깨는 미니게임이군요. 허허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거를 깨고 나면은 여기에서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수급하기가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빅 엿 추가. What the fuck? 이거 약간 어감이 좀 그렇다. 빅 엿이라뇨? 아니 엿에다가 앞에 빅이 붙어있으니까 좀 그런데 의미가? 아, 여러분들 빅엿 많이들 드세요. 약간 그런 느낌?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어쨌든 빅엿도 추가가 됐거든요? 이건 뭐야? 아, 오! 아! 빅엿을 통해 SS급이랑 S등급 등장 확률을 높이는 그런 빅엿이 등장이군요. 새로운 엿이 추가됩니다. 빅엿은 도깨비 엿을 사용하면 충전되는 포인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엿을 많이 써서 그 약간 마일리지 포인트 같은 거군요. 딱 감았다. 빅엿 같은 경우에는 SS등급이나 S급이나 A급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조건 뜬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엿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금비방에 또 상자가 추가가 된다고 해요. 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서 출첵해야 되고 금비방 들어가서 뭐 해야 될 게 꽤 많은데요. 금비방에 보물 상자가 추가가 됩니다. 금비를 클릭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상자를 열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누적되지가 않으며 한 번 들어간 금비방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금비방 들어갈 때 상자 한 개를 깔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자를 열면은 G네비로서 같이 새로운 고스트 귀신들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네요. 그리고 랭킹 업적이 추가가 되고요. 퍼즐 아이템, 새로운 퍼즐 아이템 등장합니다. 오? 야 이거 뭐야? 퍼즐 14개 이상 블럭을 한꺼번에 터뜨리면 새로운 아이템 등장합니다. 이거 뭐야? 어? 이거 고스트 볼도 아니고 뭘까요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새로 등장하는 그런 건가? 그리고 캐릭터 최고 레벨이 70레벨에서 80레벨로 상향이 되고요. 귀신 최고 레벨들도 100레벨에서 12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리 패치에서 적용된 고스트 X가 등장하는 고스트 X 등장 확률이 증가가 되었던 게 이전 확률 롤백. 어? 이거 SS 등장 확률이 너무 높아져서 다시 확률을 좀 낮춘 것 같거든요. 고스트 X 미리 많이 잡으신 분들이 그냥 승리자네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여름방학 예, 대규모 업데이트를 미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상당히 내용이 많네요. 일단 컨텐츠도 많이 추가가 됐고요. 제작진분들이 요번에 좀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업데이트 되고 나서 또 새롭게 다시 컴백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느덧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예 신비 아파트 본 업데이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